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여,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받는 길이 여호와의 책에 오니 이 책을 가감하지 말고 기록한 대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시험상까지 가야 되겠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리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스 강 가에 감추니라. 6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가만히 봅시다. 썩었답니다. 뭐가요? 배띠가. 배띠를 뭐라고 가르쳐주는 교만이요. 여러분 교만하지요? 구봐. 제도도 안 한다잖아. 여러분 교만하지요? 꼭 두 번씩 말하고요. 왜 교만합니까? 이상하네. 왜 교만해졌어요? 아는 분? 왜 교만해졌어요? 뭘 잘못 먹는가 봐. 뭘 먹으세요? 선악과. 선악과가 사람을 망쳤다니까요. 그 선악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먹고 죽을 걸 왜 만들었느냐? 이유. 선악과 받은 이유. 하하, 무슨 예배 주려고? 생명나무. 예수가 생명나무인 줄 믿습니까? 다시 믿어요. 그럼 예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다 먹었어? 피아 말씀. 그럼 예수요, 바로. 예수를 먹으면 예수 새끼야. 아세요? 소가 새끼는 뭐죠? 망하지요, 송아지요? 마리 새끼 놓으면 망아지지. 개 새끼 놓으면 강아지지. 토끼가 새끼 놓으면 토끼지. 예수가 새끼 놓으면 예수지. 여러분, 누구 새끼요? 새끼 같게 듣기 싫어. 새끼 새끼지. 뭐 어른이야? 예수 새끼지. 그럼 태어나서 예수 믿고 예수 새끼 된 게 행복합니까? 복 중에 복이요. 예수 세상에 살면서 주인 대신 예수를 모르면요. 그 짐승이요. 그래서 북쪽에 살면 무슨 짐승이요? 북방 짐승. 남쪽에 살면 남방 짐승. 그 하나님 동방을 택했기 때문에 동방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돼요. 그 구약 사람은 고랬어. 동방 파사 고랬어. 종말한 대한민국 스룹바벨.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예수가 한 분이거든. 예수는 길인 줄 믿습니까? 참 유치하다. 그걸 왜 물어보느냐. 공부는 처음부터 철저해야 돼요. 그 예수가 만족합니까? 그 모든 문제는 누가 풀어야 돼요? 예? 예수로. 그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복의 근원은 누구요? 예수.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예수 없으면 못 산다. 한 사람 손들어 봐. 나 예수 없으면 못 산다. 손 내려고. 돈 없으면 못 산다, 손들어. 돈 없으면 못 산다. 아, 예수 있고 돈도 있어야지. 육신은 돈으로 살고, 영혼은 예수로 살아. 그 영혼의 세계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줬어요.
영생 양식으로 예수밖에 준 것이 없어요. 하늘에서.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조상 아담 하와는 피조물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헐덩어리가 만든 것이 오복답한 작곡인데 점심 식사하셨어요? 대답 따른다. 안 잡사서? 이따 먹으려고? 안 먹으면 안 돼? 꼭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이 몸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힘이. 그래서 오곡 작곡들은 육신의 힘을 주고 성경은 위에서 영적 힘이 되신다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에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집에 살면서 주인은 뭐냐면요 그 짐승이에요. 그 일곱 무리는 다 짐승 국가예요. 에집트, 아수어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러시아 제국, 강대국들입니다. 왜 강대국인지 아는 분 손들어 봐. 왜 일곱 무리가 강대국인지 아는 분 손들어요. 손 아는 사람은 오늘 집에 못 간다. 아니 그 질문이 어려운가? 이 땅에 힘센 사람들은 사탄이요. 사탄이가 힘을 주니까 예수가 안 보여. 여러분은 예수님만 보여, 사탄만 보여? 말도 잘 안 되네. 예수님만 보여, 사탄만 보여? 아, 또 틀렸다. 세상만 보여, 예수만 보여? 만족해요? 그 얼굴 찌푸려. 만족하면 웃어야 되지. 웃음이 안 나면요. 병들었어. 무슨 병? 마귀병. 그 항상 웃음이 항상 손들어 봐. 몇 명 안 돼. 한두 사람이지. 항상 웃음이 나온다. 미쳤어. 왜 미쳤어? 예수께 미쳤어. 그래서 웃음이 나와. 옥에 갇혀도 두들겨 맞아도 피박 받아도. 네? 우리 앞서 성도들이 다 피박의 길 갔어요. 우리가 마지막 곡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재단이 무슨 재단입니까? 어? 수르바벨 재단. 그 믿는 사람 손들 봐. 이 재단은 수르바벨이가 세웠다. 그 하나님이 머리돌을 누구한테 줬어요? 그 수르바벨이 사람이요 짐승이요? 그 학교에서 뒤집어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총독이 하나 나와. 총독이. 총독은 유다의 대표자예요. 그 이름이 수르바벨이야.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래.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역의 완전 역사 푸른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성경에 겸손과 교만이 갈라져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 교만 폐망해.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교만해서 다 썩어지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응? 오늘 본문이 교만의 멸망을 배띠로 비유로 갖춰줬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응? 너 돈 주고 배띠를 사. 배띠 본 사람. 배띠. 그 손 안 사람 배띠도 못 봤어? 멍청이. 배띠가 뭐예요? 배로 만든 때가 배띠지? 이제 알았어요? 뭘로 만들어서? 배로. 무명배로 천을 잘라서 허리에 띠를 묶었어. 배띠야. 남자는 허리근 왜지요? 안 되면 안 돼? 허리띠 없어 그냥 살아. 왜 허리띠를 면 거예요? 바지가 내려가. 힘이 없어서. 그 띠를 허리띠를 떼면은 든든해. 근데 배로 하면요. 질기잖아. 힘이 없어. 그 옛날 가죽이 없었다는 실고사마다 배띠. 배로 허리끈. 배 허리끈 알아요? 상대나 무명이나 잘라서 끈을 해서 허리 매는 거예요. 그 배띠라케. 왜 배띠요? 왜? 가죽띠가 아니고. 배로 만드니 배띠지.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렇게 가서 배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묶고 난 거예요. 근데 또 갇혀 죽기를 그 배띠를 바벨론의 큰 강 유브라데스에 갖다가 묻어봐. 그래 70년 있다 가서 파봐. 파보니 이때 그 배띠가 썩어서 그 무슨 비유일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배띠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민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버리니까 이게 심판해야 되겠어. 그 심판 방법이 바벨은 유브라데스 강가에 70년 가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는 앞으로 될 말씀 받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의 참고서인데요.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잡아다가 죽인다. 몇 년을? 70년. 예? 그 세 번 잡혀갔어요. 그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70년 끝에 수르바벨이다. 그 바벨이 지나가면은 뭐가 남느냐? 수르바벨이 남는다. 오늘 미국이나 소련이나 세계가 다 바벨론 국가입니다. 일곱 머리 열 뿌리요. 이 성경은요, 현재 사건입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이 세상에 바벨론이야. 그래서 성가에 바벨탑을 쌓는 자 되고 보니 허수고라 기도에 답사라 승리자 되리라. 이날까지 기도 없이 산자의 하가 온다. 우리 제일 성가는요 마지막 기도요. 우리 기도 못한다고 하나님이 가사까지 곡조까지 딱 맞춰서 주신 거예요. 한 제일 성가만 부르면요 공부문이 안 갑니다. 하늘로 갑니다. 예? 근데 진짜로 가사대로 불러야 되지 옆에 부르니까 따라 부르면 안 돼요. 이 세일 성가 가사가 찔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니 뭐 들었죠? 안 들었어? 앞으로 드릴 거요? 그 드린 사람 손 들어봐. 난 하나님께 드렸다. 뭐 잘 들려 못 들려 드린 걸 드렸다. 드린 같아? 그럼 하나님이 부르면 따라가야 되지? 그래서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부해도 염려할 거 없다. 그쪽에서 알고 택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시대 교회 무슨 교회요? 안 들리는가 봐. 그때 교회가 무슨 교회요? 솔로몬 솔로몬 알아요? 솔로몬 언제 와서? 솔로몬이가 야곱의 집 왕이요. 요즘 말하면 대통령. 솔로몬 아버지 아는 사람 손 들어. 솔로몬 아버지 누구야? 다윗이가 여자인 남자요. 하나님이 다윗을 친구 삼아서 너무 사랑스러워. 예? 그 아버지 다윗의 아빠는 무슨 새야? 이세. 또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구야. 예? 뭐라고요? 여러분은 예수와 무슨 관계요? 친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여러분 참 복받아서 예수님은 친구가 됐거든. 그 노골적으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 외에는 다 가짜인데 너희는 내 포도나무 가지다. 그 하늘 건세요. 그 우리가 탄 건 아니고 그쪽으로 택해줬어요. 그 오다가다 교회 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 누구도 택해? 예수님 공로로. 그 이 기도하고 그때 마실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 알라 아니고 부처가 아니고 예수야. 그게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기독교 있다는 거야. 예수만 구원 아니고 알라도 구원이고 부처도 구원이고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 무슨 목사요? 예? 무슨 목사일까? 썩은 목사야. 예? 썩은 목사가 많어. 예수 밖에는 다 썩을 거야. 그런 목사 따라가면 썩어. 구원은 오직 예수. 남반에 허리띠 몇 세요?
메고 다녀. 바지 그리 내려간다니까. 근데 여자들도 본받아서 남자 따라서 헐띠를 메고 다녀. 여반에 헐띠 안 맨 사람 손 들어봐. 내일부터 메고 다녀. 왜? 치마가 내리지만 부끄러워. 치마가 벗겨지면 부끄러워다니까. 그 가죽띠를 따서 딱 헐띠 메고 다녀. 튼튼하게. 누가 잡아당겨도 안 벗겨지게. 응? 띠라는 건 목적이 묶는 건 묶고. 몸의 보호를 위해서. 그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를, 야 너는 내 배띠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은 스룹바벨 단체는 하나님의 배띠야. 그래 그때는 70년 바벨론 환란 잡혀간 거 다 썩어 죽었어. 돌아온 사람은 어린아이들 스룹바벨 단체로 돌아왔다고요. 그 교훈이고 거울입니다. 종말은 영적 유다 한국은 스바라의 땅 12절에 하나님이 노하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게 세계를 살리는 영적 유다의 핵심입니다. 그 성산에 가려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성전 건축하는 선지자 학계 스바라의 말만 꼭 붙들면 보내주신대요. 그게 스바라 8장 몇 절이요? 9절. 그 성경은요, 비사, 비유가 많아요. 왜? 하나님 말씀 바로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비유로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포도나무? 포도나무를 뭐가 달려? 포도주. 그 예수님은 먹을 양식이 많어. 왜? 입만 열면 양식이 줄줄줄 나와. 예,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혀. 그 성신을 받아야 성경을 깨닫고 이해가 되지요. 성신 안 받으면 성경을 몰라요. 그게 비밀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예? 저기 벽에 글자 써놨죠. 밑에 거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말하고 일하지. 안 하고는 안 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빠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레미야는요 이런 말씀을 처음 받았어요. 그거 쓰는 거요. 우리 때문에. 이거 한마디 빼놓으면 큰일 납니다. 무슨 강가에 배때리 묻으러 오나? 유브라데. 유브라데가 어느 나라요? 예? 일본이요? 미국이요? 바벨론. 그러면 오늘 바벨론 나라는 강대 국가인데, 러시아는 7개 머리 짐승이에요. 예? 그 어느 시대에 바벨론이 러시아예요. 그게 영적은 교회를 가시고, 육적은 강대 국가를 가셔요. 7 머리, 10불 나라는 용이 예. 사용하는 나라다. 그 용 잡아야 되겠죠. 그러게 우리는 북진해서 용을 잡아서 무중에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 사상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 국가예요. 칼 마크스, 유물사관, 스타린, 타도 정권, 그 소련 국기가 뭐요? 소련 국기, 예? 나타망치요. 우리나라 국기는 뭐요? 태극기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국기입니다. 십자가 다 그리면요. 예수님이다. 이거 알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기호는 십자가 기호예요. 그런데 배띠를 사서 강가에 깊이 묻어놨다. 묻어놓아라. 여기는 70년 말 안에서요. 예? 바벨론의 수완이 70년이라는 것은 스가랴 1장 12절이죠. 예레미야 25장도 있어요. 70년 동안 못 온다. 바벨론 잡혀가면 70년 지나야 온다는 거예요. 그 기한, 포로 기한. 그 70년 만에 가보니까 배띠가 썩었어. 그 배띠가 썩는데 무슨 상관이냐? 배띠가 아니고 사람이란 말이오. 예? 시드기야 때 잡혀가 바벨론에. 시드기 알아요? 이전 나라 왕.
근데 70년 만에 돌아가요.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바벨이 아니요. 시온이요. 그 시온이 변해가지고 바벨하가 됐는데, 하나님이 선지를 보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회개하고 돌아오라. 안 듣는 거요. 듣기 싫대. 그 선지를 죽여. 나쁜 놈들이죠? 예? 아, 잘 몰라도 소리 좀 크게 봐요. 선지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나쁜 놈들이죠? 지금은 더 나빠. 왜? 용이 왔어, 지금. 지금 기독교가요, 용에게 따라가면서 예언서 안 믿어요. 세일하면요, 이달할게. 내 죽었다, 이제. 자, 유태인들이 왜 독사시켜야 되냐? 세언약을 안 믿어. 지금 음악 중에 세언약의 최고죠? 예수님은 나는 세언약이다. 세언약을 세우리라! 예림은 몇 장 몇 절? 안 하면 손들어. 야, 나중에는요, 빵을요, 자료로 몇 개 사봤나, 요게. 내가 언제 부르지 모르게 성경 물어보고 한 사람은, 아, 책 갖다 갈 때, 빵 한 복사 좀 씹어서 먹으러. 알았어요? 그게, 그게 좋다는 소리다. 그럼 좋겠다. 아, 빵 많이 먹게 생겼다. 그, 아무것도 안 주고 물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또, 대답조차 안 하고, 응? 빵, 좋지요? 먹고 싶어? 그러면 육은 빵 먹고, 영은 말씀 먹는데, 이 성경에요, 유브라데스 강이 많이 나와요. 바벨론의 큰 강이요. 그래서 이 선지서에서도, 계시록에도, 이 강을 건너가야 되지. 이 강에 빠져 죽으면 안 된다고요. 그 구약의 바벨론에 이 큰 강이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의 세력이 이 강 같은 세력이다, 그 말이야. 북방 세력이요. 그런데 이거는 말로 말하면은 교만이다. 보세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의 폐망의 선봉이요. 성이 어디 있어요? 안 들려? 잠언 몇 장? 몇 장 안 사나? 몇 장 안 사나? 그 다음에는 몇 절? 몇 절? 몇 절 안 사나? 몇 절이야? 몇 절이야? 응? 아, 저 뒤에 사람 말이야. 저 뒤에서 손 들잖아. 잠언 16장 몇 절? 18절? 확실해? 집에 찾아봐. 틀린 것 같아. 맞아? 응. 그런데 이 땅에는 다 교만한 사람이 돼. 폐망의 선봉이야. 그 러시아 볼 때에, 러시아가 바벨론 대장인데 자기 새끼 잡아가. 교만한 교인들, 교만한 정치인들 다 잡아가. 그 여러분은 겸손이지요? 겸손이지. 스룹바벨 재단에 겸손한 사람만 모이지, 교만한 사람은 와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겸손은 뭐에 앞잡입니까? 종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영광 돌리고 인정받으면요, 겸손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겸손은 종기 앞잡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그 다윗은 겸손해서 왕이 되었고 사울은 교만해서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겸손이 와요. 자기를 바라보면 용이 와서 교만하게 돼요. 내가 최고다. 나는 너보다 낫다. 교만이요. 겸손의 앞잡이는 예수가요. 그래서 예수는 당나귀 타도 늙어 빠지고 타서 어린 새끼를 타서. 예? 왜? 왜 새끼 탔어요? 성경이 그래. 예수가 가는 길은 성경인데, 예수가 아무 개가 아니고,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야 돼. 스가랴 몇 장 몇 절? 안 사.
여러분은 겸손하시죠? 나보다 낫게 여기지요? 내가 최고 잘나서요? 그럼 죄인께서 손들어봐. 죄인께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잘났구만. 어쨌든 죄인 개수가 돼서 그래. 예? 이유. 은혜를 받으니 알게 됐다. 유태인들은 은혜를 몰라요. 그 죄가 어떻게? 예수님 보고 욕을 하고 요시 받으라고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심판했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래. 유대 교회가 독사 새끼래. 오늘 따구리 신시는 무슨 새끼일까? 어? 새끼가 새끼 나서 독사 새끼야. 성경이 그래요. 구약은 거울이에요. 거울 걸어놓고 보면 보여. 아담이 보여. 신약에 예수가 보여. 같은 예수야. 같은 아담인데, 창세기 아담은 귀신 들려서, 뱀이 와서 잡아먹었어. 그 아담은 뱀 따라갔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는, 아담은 뱀을 잡았어요. 그 구약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신약이에요. 새 언약의 예수라니까요. 그 새 언약을 함으로 새 신자를 쓰고 어린 약을 써서 새 언약이다. 예? 두째 아담이다. 새 아담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는 바벨론에 살면서 큰 강 유브라데 그 물속에 살면서 70년 만에 썩는다는 거예요. 그 70년 되면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31장의 세일 창조요. 그러고 보면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이 길을 세일 창조를 모르겠다고요. 그럼 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책을 보내가지고 갇혀가지고 같이 살아서 세실에 가는 우리 사명자, 그 사명이에요. 사명자는 남을 살리는 게 사명자입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흑암에 빠진 사람을 깨우쳐서 데려갈 겁니다. 그 여러 마음속에 자나깨나 전도 사명을 해야 되겠다 말이 마음이 꽉 차고 불이 붙어야 되죠. 아이고, 나는 세실에 가면 되지. 안 보내줍니다. 혼자는 못 갑니다. 예? 혼자는 못 가요, 새시대. 그럼 새시대 갈 사람 손들어 봐. 새시대 갈 사람 손들어. 그러면 누굴 데려와야 돼? 혼자 안 돼. 그 앞으로 데려올 거요? 예? 아, 데려올 거요? 만나 혼자 올 거요? 근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게 빵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오셔야 돼. 그러다 안 오면요 먹고 가야 돼. 예? 안 오니까. 그래서 전도를 해야 그 사람이 감동 감화가 되어오지. 그냥 오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경안에 꽉 찼다는 거예요. 오늘 여름에 몇 장 봅니까? 예? 23장이요 13장이요 13장. 여러분 마음속 교만에 꽉 차는 걸 이제 오늘 배웠죠? 어제도 몰랐지? 그럼 내일까지 계속 왔고요. 아, 내 마음에 교만이 꽉 찼구나. 교만은 뭐요? 폐망의 선봉이야. 그것도 먹고 살았지.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우리는 죄인 개수요. 그런데 느끼지 못하고 살아. 그럼 밥 먹고 잔다고 일하고 또 전도하고 왔다 갔다. 내 속에 죄가 많은지 적은지도 잘 몰라. 예? 그래서 남의 죄는 보이는데 내 죄가 안 보인다. 사도 중에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죠? 네? 바울이죠. 똑똑한 사람이요. 율법 선생이야. 성경 많이 알아. 그런데 이 문제를 못 풀어서 죄인 개수다. 그래서 그는 난 예수는 자랑한다. 예수가 풀었을 때. 예수가 죄값을 죄했으니 예수만 전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예? 예수 전하다가 순교당하면 왕건이요.
그 다음에 13장 10절에요. 자, 교만한 사람은 썩어요. 몸이 썩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사람을 악한 백성이었어. 악한 백성, 악인들이요. 선악과 꽃에 피었어요.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다른 신은 귀신이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언제요? 이 예루살렘 당시에 2600년 전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6000년에 아담도 그랬어요. 뱀 따라갔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오늘 우리를 이 배띠로 보여줬는데 물에다 묻으면 이렇게 썩었어. 그렇게 죄값은 사망이야.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핵심부터 알고 가야 되겠어. 이렇게 인간들은 다 거짓되고 마귀한테로 끌려가는데 하나님 31장에서 안식하는 길을 딱 지정했어요. 새 언약 새일. 여기가 무슨 죄요? 죄 많은 사람 불러가지고 세계 그 세계에서 하루 죄가 죄에서 예수님 신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오늘까지 피로산 교회가 2000년 동안 역사했습니다. 예수 피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거리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믿죠? 이제는 예수님 피로 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여호와의 세일이야. 학계 2장 23절 뒤집어 풀 때에 유다 총독이 있어요. 이름이 뭐요? 스룹바벨이요. 스룹바벨 작년에 죽었죠? 안 죽었어? 죽을 것 같아? 그 스룹바벨 선에 하나님이 뭐, 무슨 돈을 줘서 머리돌. 머리돌이요? 스룹바벨을 인으로 하나님의 도장으로 택해서. 그럼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 몇 명이요? 14만 4천 명이요. 어디서? 해돋는데서, 동방에서. 계시록 7장. 그, 우리 재단이 학계서로 출발한 재단인데요. 우리 선생님, 이혜대 목사님 학계서 몰랐어요. 안 가셔줬어요. 사명이 아니야. 그분의 사명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9절까지. 대체 사장이 요소하는데, 사탄에게 공격해서 옷이 더러워 죄를 지었어. 예? 죄를 지었어. 죄값은 사망이요.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 내 종이 말이야. 대표 종이 옷이 더러워서 옷을 벗겨! 내가 죄를 사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인간은 죄만 짓지 죄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걸거지로 왔어요. 다 맞겠죠?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그 스가랴 3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스가랴에게 2500년 전에 내가 내 종 수를 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따라하래. 내가 내 종 수를 나게 하리라. 그럼 나게 하는데 동참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그 여러분은 동참하지만은 세일교회는 세일교회인데 스가랴 3장 8절에 종순이 나온 데서 비밀이야. 몰라. 아무도 몰라. 세일교가요. 하나밖에 없지 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밖에 세일교는 다 가짜입니다. 예? 일곱은 모세한테 줬죠? 줬어요? 그 율법이 몇 개요? 하나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뭐,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세일도 하나죠? 그 세일 받은 사람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북쪽에서 와서 해도는 데서 응? 세일 역사를 받았어라 해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분 따라가서 안수 받았어요. 72년도 1월 1일 날 응? 그 내가 안수 받을 때 목사가 8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8번째요. 그 내 뒤에는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집에 예수가 태어나요. 그 다윗이가 사람이요? 어? 사람이요? 아들 몇 명 낳았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세씨가 아들 몇 명 낳았는데? 8명. 다윗에서 몇 번인데? 8번째. 그 구약을 보면요, 우리 갈 길이 다 나타나요. 그 이사 41장 25절에 한 사람이 북쪽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헤드먼저가 또 하나가 왔어요. 둘이 만났어요. 그 이사에서는 큰 구원을 이루는 예언인데, 예수님은 천연몸에서, 수는 이사 7장 21절에 예? 암소 한 마리가 나와. 암소 양 두 마리. 그 예표의 시대는 인애자고 스왈야수, 그러면 수는 마일사장 하스마스야. 이렇게 어렵게 기록해 놓으니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가르쳐주면 예? 우리 가는 길은요,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예?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겸손이 없어요. 다 교만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겸손이 없어요. 그 겸손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왔어요? 다윗의 집으로. 예수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 새끼리라. 예? 예수님 단나귀 탔어요? 예루살렘 왕궁 올라갈 때. 거기 서가라 몇 장이었어요? 또 이제 먹었다. 9장? 9장이야. 예수님은 기록한 대로 쳐다보면 해야 돼. 단나귀 타고 올라가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또 부활해야 돼. 다시 올 때, 그분 만나려면요, 그 나머지 말씀을 다 먹어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그 제가 외치는 이 강단은 예수님이 하지 않는 거, 사도들이 못한 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빠짐없이 연대 날짜를 따라서 확실히 전합니다. 그 세일교가 많아도요, 다 가짜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누구에 두었죠? 율법 받은 사람? 모세. 그 머리돌 받은 사람 누구요? 수르바벨. 그 수르바벨 몇 사람이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 수르바벨 외에는 다 가짜바벨이란 말이에요. 그 모르고 다녀. 아무데나 가면 들림받지, 구원받지. 아니야. 하나님 만들 정했는데, 육과 원칙에 따라서 순이 어디서 나온다? 순이 어디서 나와요? 아, 순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여기 순 돼야 되겠죠? 성경이 순이야, 순. 앞으로 될 말씀을 다 읽고 듣고 받아 먹으면 내 자신이 순이 돼서 열매가 된다니까요. 하나 농사지어요. 인간 농사죠. 하나님 백성들이 구약에 농사지었어요. 지금도 한국 농업이 아주 발달했어요. 농사 잘 지어. 열매 맺기 위해서. 육적인 농사도 영적인 농사도 열매가 문제예요. 여러분 시온산에 천년매 돼야 되겠죠? 하나님 입 맞아야 돼. 그렇게 학교에서 모르면요, 시온산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주변에 세울 게 많지요? 다 가짜요. 내일 가서, 당신 학교에서 알아? 당신 시온산 정보 아냐고 모르면요, 와, 거기서 안 되니까. 그 전도해야 돼요. 못하겠어요? 가서 한번 해보고 안 오면 끝났고, 오면 다행이고. 여러분, 애교당 주황자에 한 개, 두 개요. 네? 하나. 어디요? 어디요? 그 딴 데는 뭐요? 가짜야. 저 이내를 한 사람이요? 뭐 이제 내가 막다른 골목에서 끝을 맺힐까요? 이내자가 북쪽에서 왔어요. 한여도에서. 그 결혼산에서 수도를 세워놓고 종들을 가르쳤어요. 세일을 구했어요. 근데 그분 예표야. 그 이내자에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목사지. 다른데 장로교 목사 안수는 장로교 목사지 세일 목사가 아니다. 알아들으세요? 그럼 세일교 목사는 어디 있어요? 하나. 하나 있어, 하나. 애가당 중앙재단. 한 구원자. 근데 이내자에게 안수를 받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 내 앞에 일곱 명이 목사 안수 받았는데 다 죽었어. 나만 남았어. 그게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할까요? 그만둘까요? 해야 돼? 해야 돼? 왜 해야 돼? 세시대 가려고? 왕권 받으려고? 이건 사명이 사명. 하기 싫다, 하기 좋다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돼. 예? 그래, 지대 먹은 사람이 마친다, 못 마친다? 그럼 우리 누구냐? 지대 먹은 사람 누구야? 스룹바벨이지.
그 학교에서 가라서 알아야 예언서로 다 통과시켜요. 학교에서로 시작한 재단이 우리 재단이요. 우리 재단 밖에 학교에서 몰라요. 내가 74년도 2월 달에 학교에서 여자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뭐 몸이 흔들리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 내 혼자만 그렇게 체험하니까 말도 못하겠고, 여태로 한두 사람 같이 체험을 했으면 맞지? 그러면 아멘 했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사람으로 왔어요. 그래요? 하나님 그대로면 죽어버려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이 낮아져서 사람이 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도성인신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종을 보내요. 근데 그 말씀 이루는 종을 보내지 가장 안 보내요. 그럼 세일 중앙교회가 하나입니다. 예?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다 사기꾼들이야. 예? 차라리 여장사에서 먹고 살지. 꼭 세일 중앙교회 간판 붙이고 먹고 살아야 돼? 이 도둑놈아. 네가 학교 살았어? 학교에서도 모르는 것이 세일 중앙교회야. 갖다 줘. 예? 그 우리가 싸워야 돼요. 진리를 싸워야 돼요. 세일 중앙교회 하나요. 근데 서울에 다섯 개 들어가면 세일 중앙교회가 세일 좋긴 좋은가 봐. 왜 남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홍길동에 몇 명이요? 하나야. 근데 호적 찾아보면 홍길동가 100명도 넘어. 왜? 그 이름 좋긴 좋은가 봐. 그 여기 홍길동 손들 봐요. 우리 게 없지. 그 수르바벨은 하늘에서 사명자인데, 애교당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인데,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도 강대상에서 수르바벨 설교를 하거든요. 가짜야. 사기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귀신을 못 이기면요, 귀신의 종이에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80년 목회했어요? 근데 마귀가 뭐요? 마귀? 천사 타락해 마귀겠지? 성경 찾으면 3억 준다 했거든요. 그 목사, 그걸 찾는다고 머리 아프겠다. 있어요, 성경에? 없죠. 있으면 내가 그런 거 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응? 3억 있어도 맞추지 못하는 문제를 내지. 사람이 아는 문제를 내겠어요? 이 등신아. 아니요? 그래서요, 기독교는 마귀 잡는 종교입니다. 근데 상대방의 마귀가 뭔지 모르면요, 잡을까, 못 잡을까? 잡아먹혀! 잡아먹혀. 마귀는요, 힘으로 가리고 기록되었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귀 잡는 칼이요. 진리가 마귀를 잡아요. 예수께서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죠. 그 철자못을 누구한테 줬어요? 예? 스룹바벨에게. 그게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는데, 학계서를 이루는데, 학계서를 들고 나오는 재단, 그 종이 예수가 보낸 종이요. 잘 들었죠? 이 외에는 다 교만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겸손이요. 기록한 말씀 안에 겸손이지, 이 말씀을 안 믿으시면 교만이요. 교만은 폐만의 선봉이요. 예? 잠언 16장 18절. 기억하시죠? 여러분 겸손하시죠? 여러분 학계서 거라 믿죠? 스룹바벨 또 하나님이 보냈다. 또 예표의 종이 안수했다. 그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세일교 목사 만나잖아요. 당신 이내자 알아? 이내자 안수 받았냐? 아니, 가짜야. 알았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근데 죽을 때가 됐어. 하나님 모세에게, 야, 너 순회종 여호수아 갈렙이지? 데려와, 안수해. 넌 죽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여호수아 갈렙에 걸머지고 무슨 강 건너갔어요? 요단강 건너갔다고요. 그와 같이
이내자가 계시록 해설을 받았어요. 그때 죽었어요. 죽기 전에 안수했어요. 예? 그때 마지막 안수받은 사람이 최대강이에요. 그 이내자에게 안수받은 세일교 목사는 다 가짜예요. 따라요. 이내자에게 안수받은 목사는 가짜 목사야. 내일 찾아가서 따져. 안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이 기독교 진리 전쟁이라니까요. 어? 아무나 세일성을 부르고 예언을 한다고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냈느냐? 누구를 택했느냐? 왜 보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예? 모세 때 애굽의 종살이 마치고 400년 만에 홍해 건너왔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요. 그런데 요단강은 두 명만 건너갔어. 그 나머지는 뭐냐? 죽었어. 어디서? 시내산 앞에서. 왜요? 안 믿어.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 안수받아. 그럼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가는 거야. 너도 나도 가만 될 줄 알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대표종을 보내고 그 다음 손을 보내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대해야 됩니다. 순은 위에서 준 맛으로 다 받아먹으면 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가에 순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 그럼 순대만 좋겠다 항상 손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내자에게 멸공주의 동방역사 북박한란 다랩주를 줬어요. 근데 그분에게 안수하는 목사 하나 있어. 예? 하나 있어. 그건 다 가짜야. 예? 그건 가짜고요. 밥 먹으러 가는지 거짓말 섞여 하는 거야. 어? 여기가 대방동이요? 시림동이요? 상도동이요? 세일교가 몇 개 있어요? 좀 찾아봐. 가서 간판에 세일교 써보면 당신 학교에서 알아? 학교에서 교회를 시작했느냐? 물어보고 아니면요. 간판 뛰어. 북방 오기 전에 안 죽으려면. 교회는요. 예수가 간판이지 내 마음대로 써붙인다 간판이 아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 율법 때는 모세만 보냈다고요. 그런데 다 죽어 두 명만 남았어. 안 믿으니까. 어? 모세가 산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율법을 받아 내려왔는데 어디 가라고? 가나안 복식하라고. 그런데 왜 다 죽었을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내자에게 주신 동방사 세일 역상 분명히 따라왔어요. 그 열매 맺을 때는 순이 나와야 돼. 순. 모든 자연 계시도 열매는 순이 맺지 고목이 못 맺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약을 그대로 믿고 거울로 삼고 교훈하고 교훈을 삼고 또 정말에 사도 계통을 거쳐서 다시 예언하는데 한 사람이 폭주에서 왔다. 믿죠? 그 한 사람. 믿기 힘들어. 성경 본문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요. 왜? 사탄이가 공격해서 종이 더러워졌어. 예? 종이 망상을 부려. 사탄이가 공격하니까 넘어져. 그래도 종은 종이야. 예? 사탄이가 공격했다고 종이 아닌 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이 종으로 보내면요. 분명히 와요. 사탄이가 와서 공격해서 그슬려 더러워져. 그래도 종은 종이야. 이거 참 힘들어요. 이거 믿어야 되나? 그냥 버려야 되나? 어? 그런데 택한 종들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65년도에 1965년도에 세일교단에 들어갔어요. 지금 몇 년도요? 2000? 1900? 지금 금년도 몇 년도요? 얘네도 모르네. 1900? 2019년이야? 응, 그렇다. 2019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걸어 자체가 한길 자, 너무 귀한 길이에요. 얘가 딱 중앙지단인데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 보냈는데 인간의 힘으로 누구를 못해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여호와의 신으로 됐느니라.
여러분은 종으로 왔죠. 주인이 아니요. 주인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럼 잘 쓰시면 좋겠죠? 예? 여러분 예수께서 쓰임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참고 견디고 욕먹어도 짓밟혀도 더러워도 가야 돼요. 예? 마귀가요. 우리를 좋게 안 봐요. 마귀는 우리하고 원수요. 우리 때문에 마귀가 지옥 갔는데 우리를 잡아먹어 놨다고요. 그래서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아이고 13장 아주 서론했는데 아까 본문은 엄청 많으네. 다음 회개했네. 다음 회개했어. 너무 많아. 그러면 유브라 강가에 어? 예레미야에게 배때를 사서 묻으러 오더니 썩었다. 고까지 많이? 그게 70년 바벨론 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31장 성가입니다. 영생한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섭리로 이로 이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리라. 안식의 옥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놈이요 전하의 이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은 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대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올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만배를 정하셨고 야곱을 택하여 복주셨나이다. 이제 성경은 야곱의 길이니 이 험악한 길을 걸어가서 압살한 구약의 야곱같이 험악한 세월을 따라가서 조상이 됐다면 우리 후손들도 남은 말씀 본문대로 읽고 듣고 핍박받고 욕먹고 버림받고 쫓겨나도 끝까지 천상천국에 가야 되겠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